저희들은 60년대 공무원연금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후불적 임금이 적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은 공직을 떠나고 나서 후불 임금 성격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현재 재정적자라는 이유로 국민에게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통분담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 재정적자, 재정축에, 잘못된 재정축에 모든 것을 오픈시켜서 국민과 공무원 간에 적을 만들지 말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고통분담을 하지 않겠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연금은 우리들의 문제만 아니라 공적연금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과 함께, 그리고 이해 당사자인 우리 공무원과 함께 테이블 위에서 같이 논하자,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방향을 설정해 가자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통인 이 정부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여태까지 수수관관 일관하여 밀어붙이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게 했던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2010년도에 입직한 공무원들은 9급 입직이 20년 후에 받는 연금이 74만 원입니다. 현재 국민연금과 비교를 해서 절대 나은 수준이 아닙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신분상 제약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절대 공무원 국민연금과 낮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이런 갈등을 조작하는 새누리당과 정부를 위해서 차라리 통합, 공무원연금을 폐지,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와 여당에 강조합니다. 고통분담 하겠습니다. 국민과 같이 논합시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인 저희들과 같이 논합시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립시다. 다 같이 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를 꼭 구성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요구합니다. 꼭두가시 노름이죠. 이건 군대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 한마디에 국민을 대변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군대식으로 새누리당 의원 전체가 서명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지 대통령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2년 후에 뵙겠습니다. 꼭 심판 받을 것입니다. 100만 공무원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50만 교직원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오픈시켜서 국민에게 동의를 얻고 또한 연금이 연금답게 갈 수 있도록 우리 똘똘 뭉쳐서 힘찬 투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같이 하기를 빕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3대 위원장 당선인 유영록입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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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